유하, 오늘의 먹방은 삼겹살 김밥. 매운 고추랑 상추랑 깻잎은 이렇게 씻어놨지롱. 햇반으로 이따가 뜨야. 훈수사절. 좋아요와 구독. 삼겹살은 딱 세 번만 뒤집는 거야, 알지?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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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밥이 식어야 된다고. 이거 진짜 식혀 놓을까? 그러면 얘기하지, 밥부터 할 걸. 훈수사절. 소금을. 소금, 소금. 완벽하지? 이런 거는 이제 혼자 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남자친구 같은 선물 같은 거지. 여자친구한테 싸주거나 커플끼리 오늘 뭐 해먹을까, 아니면은 가족끼리 엄마 삼겹살 김밥 싸줘 해가지고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줄씩 말아가지고 같이 갈라먹는 그런 재미지. 안 죽어. 진짜 맛있을 거야. 오늘은 소스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. 오늘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상추를 얹을게요. 상추 얹으시고요. 이렇게 목 따가지고 이렇게 얹으시고요. 양쪽으로. 안 터질 것 같은데? 조금 오릴까? 조금 오려서. 쌈장. 아니야, 이거 상당히 많아. 아니, 많아야 맛있어, 많아야 맛있어. 오늘은 소스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. 오늘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아니야, 진짜 아닌가? 아, 쌈장이 많아야 맛있어. 어차피 자르잖아. 진짜 딱이야. 맛만 하나도 안 나. 자, 말아볼까요? 어떻게 마는 거야, 이거? 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간접어서 드시는 거죠. 됐다. 큰 당선 달림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쌈장이 세는데. 괜찮냐 너? 마늘이 나왔어. 마늘 탈출 사건. 와, 생애 첫 김밥이다. 와, 어서. 한번 단면을 한번 잘라볼까? 이런 거 잘라봐야 안다고. 짜잔! 무슨 맛이긴? 쌈장 맛이지. 진짜 딱이야. 맛만 하나도 안 나. 쌈장 졸라 맛네. 너무 많이 넣었어. 근데 잘 만들었어. 안 자르면 괜찮아. 풍선 5개 감사합니다.
쌈장을 넣는 게 아니라 부으셨잖아요, 유. 쌈장 별로 없어. 이거 봐, 쌈장 없어. 무슨 맛이긴 쌈장 맛이지. 마로님, 대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이건 나 밥이랑 같이 먹을게. 김밥 제발 날라줘. 그만해. 너 내 반찬을 먹으면. 하라동님,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시작하자. 자, 그 김밥집에는 아줌마들처럼 턱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됐다. 삼겹살 샌드위치. 오, 이건 좀 잘 말리는데 아까는 밥이 뜨거워서 그랬네. 짜잔. 근데 왜 이렇게 김발 자국이 나냐 이거. 짜잔. 쓰다. 와, 잘 됐어, 이번에. 이번엔 잘 됐어. 늙고지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혹시 억지로 먹고 있는 거라면 윙크 한번 해주세요.